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의 현선물 순매수에 힘입어 이틀째 상승했으나 2400선 회복에는 실패했습니다. 미국 고용지표 호조와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장중 2412.13까지 올랐으나 삼성전자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2년형 군형 소식에 하락 전환하면서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수출 부진과 내수 침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업계가 파업과 통상임금 판결이라는 암초까지 만나면서 자동차 산업 8월 위기설이 고개를 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코스닥 시장 대장주인 셀트리온의 주주들이 주가가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셀트리온 측에 코스피 시장으로서의 이전을 요구하는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게다가 셀트리온이 코스피로 옮겨가도 성공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분석까지 나오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뛰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세법 개정안 충격이 증시 주도주인 IT와 증권주를 덮치며 주도주의 빈자리를 화학과 정유, 철강 등의 경기 민감주가 대신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세법 개정안의 증시 영향은 제한적이며 IT와 경기 민감주의 순환매에 힘입어 강세장이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3.30포인트 상승한 2398.75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6.81포인트 오른 648.39의 장을 마쳤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오면서 1천억 원 가까운 순매수합니다. 반면 기관과 개인 동반 순매도 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순매도, 개인 홀로 순매수합니다.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다시 월요일이 왔습니다. 월요일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외국인 쪽에서 현선물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우리의 양지수를 지켜냈습니다. 자, 오늘도 한 주간의 시작인 월요일, 오늘도 평택촌의 정우영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서 대표님만의 탁월한 분석으로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요, 대표님이 여러분들의 종목을 직접 상담을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월 첫 주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이번 달부터 매주 일요일 저녁 9시에서 10시까지 1시간 동안 무료 방송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샘플러스 들어오셔서 무료 방송도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평택촌놈 정호영 대표님만의 특허 기술이 있죠. 적정 주가 안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종목 그리고 매수할 종목에 대해서 적정 주가 활용을 해서 좀 검색을 해보신다면은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활용이 되실 것 같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적정주가 배너 버튼 꼭 눌러주시면 바로 연결 가능하니까요. 적정주가도 많은 활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하는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투자 시 참고만 하시고요. 시장자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판단으로 오늘도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월요일인데요. 월요일 저녁도 함께해 주실 분이죠. 정호영 대표님을 먼저 화면 통해서 소개합니다. 네, 대표님 바로 인사 나눠볼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 월요일인데 한 주간의 첫 시작이잖아요. 양시장 모두 시원하게 상승을 해줬어요. 대표님 오늘 하루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지금 기대감이 크고 그다음에 앞으로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다 이런 생각에 요즘은 뭐 안 그래도 제가 평소에 뭐 성실하다는 소리는 듣는데 요즘 뭐 하루 4시간 정도 자고 뭐 휴가 뭐 이런 거 상관 안 하고요. 엄청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하루하루가 주식시장에서는 중요한 날인 만큼 또 대표님이 여러분들을 만나기 시작한 이래로부터 계속해서 정말 더욱더 꾸준하게 분석과 함께 좋은 정보 전달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은 주식시장 대응 탄탄하게 할수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특히나 외국인 쪽에서 수급이 현선물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은 오늘 하루 시장을 어떻게 한 줄로 정리를 했을까요? 오늘장 한마디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할게요. 네, 평택촌놈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지수는 그냥 가도 좋고 조정받으면 더 좋고라고 정리를 해주셨네요. 아, 오늘장 한마디는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지수는 이대로 그냥 가도 좋고 조정을 받으면 더욱더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자, 대표님 오늘장 한마디 바로 풀어주시죠. 네, 8월 초순부터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부터죠. 제가 볼 때는 이제 지수 크게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하루에 지수가 뭐 4, 50포인트 올라가거나 뭐 4, 50포인트 내려가는 날은 지장을 받겠죠. 근데 뭐 1, 20포인트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그 별로 의미가 없어요. 지금부터 진짜 실력인 사람이 돈 버는 장사예요. 그러니까 지난 봄부터 한 7월까지는 그냥 마구잡이도 다 돈을 벌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갈 만한 시기 웬만큼 갔고요. 그 다음에 비탄력적인 거, 지금, 여전히 안 가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좀 전에 김은혜 씨가 뉴스 브리핑 했었잖아요. 뭐, 자동차 쪽에서 뭐, 약간 좀 부정적인 뉴스 브리핑 나왔잖아요. 근데 가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수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렇게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저는 그나마 지금 선물 옵션 쪽에 리딩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약간 신경 쓰는 건데 뭐 이제는 크게 상관없다 볼수 있겠고요. 잠깐 화면 보겠습니다. 보시면요, 지금 코스피 보여드릴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사실 좀 아쉽죠. 왜냐하면 종가가 시가보다 낮고요, 고가 대비 약13% 정도 아래에서 끝났어요. 삼성전자 병역 때문에 역시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은 하락 같은 상승이죠. 그리고 제가 이미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은, 뭐, 아마도 이번 주뭐한 월화 정도? 뭐그 정도밖에 안 본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 예상대로 본다 그러면 사실 뭐잘 가야 내일 정도일 겁니다. 그래서 뭐 내일 장중에 고점 찍든, 종가에 찍든, 뭐 내일 정도 보고 다시 밀릴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뭐, 계속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가더라도 지금은 종목 잘못 선택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차별적인 그냥 상승장 끝났어요.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지수가 가면 솔직히 말해서 이제 선물옵션 하시는 분들, 이분들한테 영향이 있지, 선물하시는 분들은 지수가 가도 내려가는 종목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번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 덩달아 간 이런 성향이 좀 있어요. 있는데 만약에 코스피가 좀 추세적으로 조정을 받으면 이것도 같이 받을 거고요. 그게 아니면은 뭐랄까요, 좀 지지가 되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120일선을 한번 깼다가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완전히 손바뀜이 되거든요. 그래서 악성매물 다 터낼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자, 오늘도 제가 교육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교육은 뭐냐면요, 아주 재밌는 내용입니다. 차트 이론의 한계와 적용 방법입니다. 약간 좀 어렵죠? 조금 더 제가 쉽게 이제 풀어드리겠는데요. 일반적이란 표현과 특수적이란 그 표현의 그 개념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일반적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또는 대부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특수적, 특수한, 이런 그 표현은, 일부 또는 한정적인 이런 그 범위를 나타낸 거거든요. 근데 차트 활용의 정의를 말씀드릴게요. 간단합니다. 확률 검증을 통한 일반적 적용이에요. 무슨 얘기냐? 이쯤에서 이런 패턴으로 이렇게 매수하면 대체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이게 바로 차트 이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차트로 모든 게 해결된다, 차트만 분석하면 다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초보자란 얘기예요. 주식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확률의 게임이라는 얘기죠. 자, 근데 특수한 실전 사례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바로 LG전자 66,500원 추천 과정입니다. 자, 평택촌놈의 일반적인 차트 이론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전 항상 뭐라 그랬죠? 60일선이 120선보다 높은 상승 추세형에서는 21선 이하에서 매수한다. 항상 얘기했죠.
이 방송을 일주일만 들은 분들도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럼 평택촌놈의 이론입니다.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상승 추세에서 추가 하락 시 계속 늘릴 때는 60일선 위 또는 120일선 아래에서 매수하자. 이것도 역시 제가 만든 이론입니다. 아마 대한민국 어떤 책에도 없을 겁니다. 네, 제가 직접 만들었으니까요. 자, 근데 LG전자의 특수한 적용 과정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저는 분명히 21선 이하에서 매수하라고 한 적 없어요. 61선 위에서도 관망하려 그랬고요. 120선 깨졌을 때도 금방 추천 안 했습니다. 왜 그랬냐? 차트 인원을 무시한 이유는 제가 그 종목 분석 핵심 노하우이기 때문에 일요일 밤, 그러니까 다가오는 13일이죠. 그때 무료 방송에서 더 길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시간 관계상 이 정도만 설명드리고 일요일 밤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아마 LG전자 보면서 좀 갸우뚱했을 겁니다. 아니, 평택촌놈이 상승 추세형은 21선 아래에서 매수하라고 했어요. 이건 아마 시청자가 모르면 이건 이상하죠? 자, 분명히 여기서부터 상승 추세가 시작됐습니다. 보세요. 아, 그러니까 지난 2월이었죠? 네, 파란색 61선이 빨간색 120선 돌파했어요. 상승 추세 맞아요. 그럼 오른쪽에 검은색 20선 깰 때 매수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 추천한 적이 없어요. 두 번째, 61선 깨지기 전에 매수하라 했죠? 여기서 추천 안 했어요. 또 120선 깨지고 나서도 추천 전혀 안 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여기서 추천했다는 거죠. 갑자기. 왜 제가 오늘 이거를 말씀드리냐면요. 차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이런 거지 항상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고 저는 그걸 말이 아니라 실전에서 적용시켜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했던 평택촌놈의 일반적인 차트 이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여기서 그냥 추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그 LG전자를 보셨던 분들은 아니 이상하다. 평택촌놈이 성격이 분명한 사람인데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인데 어떻게 저것도 계속 추천 안 한다. 저것도 했을까? 이 메커니즘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차트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첫 번째 시황, 두 번째 업종 플러스 테마, 세 번째 종목의 가치, 네 번째가 차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차트를 활용할 때는 맨 끝에 그냥 약간 그래 요거 좀 요것도 봐야지 이 정도로 끝낸다는 거예요. 왜 이걸 말씀드려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는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이렇게 차트 이론을 갖고 설명하는 저도 그러잖아요. 그리고 저는 실전에서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일요일 밤에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은 너무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거 설명하다 보면 안 되니까 일요일 밤에 꼭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제가 전달해드린 팁은 뭐냐. 차트는 그냥 보조용 분석 도구이다. 이게 최종 결론입니다. 알겠습니다. 방송 시간 관계상 이렇게 깊게 더욱더 많이 이야기하실 분들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샘플러스 들어오셔서 무료 방송 통해서 또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 일요일 저녁 9시 이 시간에 꼭 활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양시장 더욱더 상세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대표님,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을 했는데 코스피 시장 쪽에서 수급이 정말 공방을 벌였어요. 자, 양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정리 도와주실까요? 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900억대 매수와 매도를 해서 뭐 그냥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뭐 항상 매도하고 항상 매수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이게 엇갈릴 수가 있는데 결국은 삼성전자입니다. 그때가 언제였더라? 한 봄이었어요. 5월인가 그때 그런 기사가 많이 났었죠. 이재용 부회장의 처벌 때문에 오히려 뭐 더 좋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문 경영인 체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오너가 있으면서 전문 경영인 체제가 되는 게 저는 훨씬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사실 뭐 어떻게 될지 뭐 제가 그 예단하기 좀 그런데 어쨌든 그 영향을 좀 받을 것 같고요. 어차피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된 변수는 올해는 무조건 지나가죠. 왜? 1심에서 어떻게 결론이 나오든 2심, 3심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유죄가 나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당연히 항소할 거고요. 무죄가 나오면 또 특검에서 또 그렇게 할 거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최종심까지 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변수는 제가 볼 때는 상당 기간 좀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오늘 대형주, 중형주 선도 다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코스피보다 탄력적이었다. 이게 이제 포인트고요. 플러스 5% 이상 상승 종목은 오늘은 좀 정상적이었습니다. 69종목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이 53, 코스피가 이제 16종목이 나왔는데 아주 좋습니다. 지수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이제 따지지 마세요.
적에 올라가야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 몇 개라고요? 100개. 100개가 넘어야지 최소한 종목장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저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저는 하루에 5% 이상 100개만 넘으면 자신 있어요. 사실 100개라 그래봐야 퍼센트로 보면 얼마 안 됩니다. 2000 종목이 넘는데 100개라 그래봐야 몇 프로예요? 5%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천하의 평택촌놈도 하루에 플러스 5% 이상 종목이 뭐 30개, 뭐 25개 이러면 저도 확률이 자신이 없거든요. 근데 왜 이 말씀드리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개가 돌파할 때 그때는 과감하게 시장에 참여하시라. 그러면 그게 일종의 여러분들에게 시그널이 되니까 계속 관찰하시다가 솔직히 여러분들 시장 보기 어려워요. 개인들 어렵습니다. 주식투자 10년 아니라 20년에도 시장 읽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오늘은 플러스 5% 종목이 몇 개나 되지? 이거 보고 있다가 50개일이야. 그럼 조금 이따 하자. 100개? 그래. 좋다. 들어가자. 이렇게 판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역시나 중요한 곳은 5% 이상 상승 종목을 항상 체크를 하시면서 시장에 대해서 좀 컨디션을 확인하셔라 라는 그런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중요한 또 화요일장 전망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대표님, 내일장 전망은 오늘장 한마디에서 뭐 이어갈 것 같아요. 내일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상승보다는 하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또 그래야만 됩니다. 제가 그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거 있죠. 잦은 고점보다는 외고점이 좋다. 그리고 2500까지 바로 내달리면 더 가기 힘들다. 조정을 받으면 2600까지 갈 수 있다. 저는 분명히 5월 중순에 얘기했어요. 5월 중순 한참 전에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일은 간단합니다. 결국 삼성전자하고 대형주 어떠냐 이겁니다. 그쪽 흐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와 동반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좀 덜 믿으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장의 흐름은 역시 삼성전자와 대형주의 흐름을 잘 살펴보셔라 라는 그런 집중 요약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의 정리와 내일장의 전망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 들어가보도록 하죠. 어떤 이슈들이 떴을까요? 화면 통해서 확인할게요. 네, 오늘의 종목 이슈 공시 분석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5만에서 1조 원대 프로젝트 수주 소식이 들려왔네요. 자, 이어서 다음 이슈는요, CJ제일제당입니다. 2분기 부진에도 하반기 상승 기대감에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네, 오늘 공시 분석 사항은 두 가지 이슈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올라왔는데 5만에서 1조 원대 프로젝트 수주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이런 호재 소식에 이어서 오늘장에 8% 넘는 강세 흐름 보여줬습니다. 만 원대가 넘었거든요. 1,650원에 종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대표님,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9,000원대에서 오늘장의 탄력으로 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대응 전략 좋은 기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하게 보유나 내도, 확실하게 관망이나 내실 경우엔 그렇게 제가 표현을 해드리고요. 어중간하다 그러면 중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지난주에 이 시간 통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이렇게 하세요. 보유자는 내도, 미보유자는 관망. 왜 그러냐면요. 추가 조언을 해드린다면 호재 발생 이전의 추세가 너무 부정적이에요. 일단 적정 주가도 9,500원으로 여전히 고평가되어 있는데요. 5만에서 1조 원 프로젝트 수주했다 그랬는데 글쎄요. 차트로 봤을 때 약간 좀 갸우뚱합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수주권이 남아있으면 그 수주가 최종 결정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되냐면 횡보 정도 해줍니다.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수주가 되면 급등해주고요. 안 되면 급락해줘요. 근데 이 주식은 그거하고 관계없이 이미 계속 내려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저 수주가 그렇게 뭐 영업이익에 뭐 엄청나게 뭐 플러스 요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주권과 관련해서 웬만한 증권사나 기관들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왜? 계속 분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업 탐방도 하고. 저걸 뉴스로 보는 사람들만 개인들만 느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게 너무 좀 마음에 걸린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일단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유자 매도해 주시고 미보유자는 관망입니다. 그러다가 더 많이 빠지고 좀 너무 심하게 빠진다 이럴 때가 올 겁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방식으로든 추천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지난번에도 거론을 했던 종목인데요. 지금 상승 추세 이전의 추세가 별로 좋지 않다라는 그런 분석이십니다. 보유자는 매도 의견이고요. 미보유자는 관망에 대해서 포지션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볼게요. CJ제일제당이 올라왔는데요. 2분기 부진에도 하반기 상승 기대감에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오늘장의 흐름은요. 강보권에서 마감이 됐네요. 1% 가까이 올라왔고요. 357,500원입니다. 자, 대표님, 이런 종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번 뭐 분기 실적은 좋지 않았으나 그 이후에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그런 이슈 심심치 않게 많이 들리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종목의 어떤 캐릭터를 알아야 돼요. 적정 주가는 75만 원대로 이제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데요. 보유자는 보유하시고 미보유자는 관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종목은 1년에 한 두 번 정도 매매하면 딱 좋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작은 수익추구형입니다. 왜 그러냐? CJ제일제당의 그 흐름을 보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IT보다 훨씬 약하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하나요. 이거는 성장주가 아니라 가치주 개념입니다. CJ제일제당 절대로 망한 회사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저평가돼 있어요. 근데 뭐냐? 가치주예요. 무슨 얘기냐? 쪽박도 없지만 대박도 없다는 거죠. 근데 IT는 어떻습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 뭐, 갑자기 호황이 됐다가도, 뭐, 공급 과잉이 되면 갑자기 또 뭐, 적자 생기고 막, 들쭉날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목의 캐릭터대로 주가 검증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CJ제일제당은 그거예요. 좋다는 거 다 알아요. 아는데, 매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뭐라 할까요? 좀, 가치주의 전형이다 볼 수 있겠는데,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이게, 왼쪽에 2015년도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한번 크게 한번 갔어요. 근데 그 이후로 어때요? 네, 전형적인 박스권이에요. 계속해서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쭉 보다가 이상하다. 단기적으로 좀 많이 늘리네. 그다음에 어떤 악재가 나서 늘리잖아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가서 한 달이 걸리든 두 달이 걸리든 한 10에서 한 15% 정도 안전하게 수익 내고 나오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트렌드상으로 이게 날아갈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왜? CJ제일제당이 갑자기 매출이 순이익이 5배, 6배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이 CJ제일제당의 그 캐릭터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면서 앞으로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마다 그 종목에 가지고 있는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대응 전략이 다릅니다.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뭐 가치주, 내수주로 좀 구분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천천히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보유자 보유,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관망에 대한 의견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종목들 한 종목씩 만나보도록 하죠. 먼저 오늘의 우량주 화면 통해서 확인할게요. 네, 평택초놈의 오늘의 우량주는 한미사이언스가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의 우량주 만나보는 코너입니다. 오늘의 우량주는 한미사이언스가 올라왔어요. 오늘 5% 넘는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8만 원대로 회복을 했고요. 8만 9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올해 1월 달에 최저가 5만 원대였는데요. 다시 8만 원대 흐름,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대표님. 자, 한미사이언스도 오늘 탄력이 좋네요. 네, 한미사이언스는 제가 몇 년째 구학을 해서 참 주주들한테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고평가된 거는 고평가됐다고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많은 투자자들한테 진정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세요. 보유자는 중립, 미보유자는 관망입니다. 왜 그러냐? 여기서 던지자니 좀 아쉽고 갖고 있자니 불안하고 그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그 보유자 전략 다시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겠고요. 미보유자는 관망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메리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적정 주가 17,600원입니다. 아직도 엄청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지금 이게 제가 17,600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적정 주가가. 그러니까 언제였습니까? 2015년이었죠. 그 당시에 20만원 정도 됐었어요. 그때는 뭐 10배가 넘은 거죠. 그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투자자들한테 이거 엄청 고평가되어 있다. 단기는 몰라도 중기는 절대 하지 말라. 말을 안 듣더라고요. 네, 말을 안 들었어요. 왜 말을 안 듣냐? 자기 생각이 옳다고 제가 생각하죠. 근데 나름대로 저는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더니 이렇게 그냥 박살이 나버렸잖아요.
2016년에. 그리고 나서 2017년에 어렵게 반등이 나왔는데 또 밀려요. 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제가 만든 기술특허 적정 주가가 단기는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얼추 비슷하다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왜 보유자 중립이냐. 여기서 지금 던지자리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일단 반등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만약에 주가가 60일선을 돌파하면은 조금 더 홀딩하고 120일선을 점점 접근하면은 정리하고 보유자는 그렇게 하는 게 낫겠고요. 그럼 미보자는 왜 관망이냐. 단기 매매는 이거 말고도 좋은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쪽을 하시고요. 중기 매매할 종목은 아니고. 그러니까 결론이 뭡니까? 관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미사이언스 뭐 한때 한미약품과 함께 엄청난 고평가 논란이 있었던 종목이기도 해요. 최근에 주가가 내려왔지만 이 주가 역시도 적정 주가 대비해서 고평가되어 있는 주가 흐름입니다. 자, 가지고 계신 분에 대해서는 중립 의견 그리고 미보유자는 관망에 대한 포지션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우량주 한미사이언스 만나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개별주와 테마주도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기별주의 테마주는요, 자연과 환경이 오랜만에 올라왔네요. 네, 자연과 환경 오늘의 개별주와 테마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의 흐름은 22%가 넘는 강한 흐름을 보여줬어요. 2,195원인데요. 뭐 4대강 보건 사업에 관련된 테마주로도 엮여 있는 부분이고 이전에 대표님이 또 언급을 해주셨던 종목이에요. 자, 대표님 자연과 환경 오랜만에 또 올라온 것 같은데요. 지금 흐름에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좋아하시는 분들은 단타나 단기 접근은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요. 중요한 건 뭐냐, 그건 조정받을 때 그렇게 하고요. 있는 분들은 굳이 던질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종목은 조정 충분히 받았고요. 그리고 오늘 그 윗꼬리가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탄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만약에 지수가 좋아서 코스닥 순환매 나와도 덩달아 갈 가능성도 있고요. 반대로 코스닥이 좀 주저앉는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슈가 있잖아요. 테마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연과 환경 잠깐 보시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최근에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신뢰는 좀 떨어지는 종목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왜 그러냐면 너무 급등나게 되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은 나름대로 이 정도면 훌륭해요. 그리고 윗꼬리가 상당히 짧아요. 이건 뭐냐면은 매물저항이 상대적으로 작거나 아니면 매수세가 굉장히 강력하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짧은 양봉이 나올 수가 없어요. 윗꼬리가 짧은 양봉이. 그래서 이거는 여태까지 안 던졌는데 지금 던진다. 조금 억울해요. 그러니까 그냥 홀딩이 난데 미보전 중립이다. 왜 중립이냐. 그래도 불안한 요소가 있으니까 여기서 좀 최소한 5% 10% 정도 한번 조정받으면 그래 한번 들어가보자 하고 들어가고 그게 아니면 굳이 여기서 추격은 하지 말라는 거죠. 왜? 종목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걸 라인을 한번 거드리겠습니다. 잠깐 보세요. 보시면은 지난번 저점 라인하고 어때요? 지금 비슷하죠? 거의 육박하고 있잖아요. 깨진 않았었는데 어쨌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테마주로서 부각이 됐고 여러 가지로 지금 제가 볼 때는 한번 움직여줄 때는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자연과 환경에 대해서는 보유자들은 조금 더 홀딩했다가 좀 재미를 보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 시가라든가 초반 매수한 사람 아니면은 평가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홀딩해 주세요. 그리고 없는 사람은 간단합니다. 조정을 받으면 들어가고 아니면 말자.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앞으로도 그렇고요. 특히 지금도 더 그렇습니다.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지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추격하는 습관을 들이잖아요. 그럼 그게 정말로 나쁜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종목을 만 원에 매수했어요. 그러면 저는 보통 9천 원까지 밀리면 추가하라 그러거든요. 근데 만 원에 매수한 게 11,000원 가면 추가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물론 그렇게 해서 수익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로 운 없을 때, 정말로 판단 잘못했을 때는 완전히 뚫리게 맞아요. 무슨 얘기냐? 평균 단가를 높이는 추가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만원짜리 종목을 11,000원에 똑같은 비율로 추가했습니다. 그러면 평균이 1,500원으로 높아지잖아요. 조금만 밀리면 본전되어버려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근데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좀 조급하고 욕심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자연과 환경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오늘 초반에 뭐 한 5% 10% 좀 비중으로 들어갔다. 보니까 굉장히 셌어요. 내일도 추가할까? 그건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결과가 좋아도 그렇게 하다 보면 나쁜 습관이 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정석 투자는 과정이 합리적인 매매를 하라고요. 과정이 합리적이라고 해서 항상 더 큰 수익 나지도 않아요. 적정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주식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단 습관을 그렇게 들여놓는 것이 여러분들이 길게 올 때 확률적으로 좋으니까 일단 그렇게 하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연과 환경 같은 경우에는 오늘 윗꼬리가 짧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여기서 추격 매수는 자제하시라라는 의견이시고요. 다시 조정 시에 짧게 접근 가능하다라는 의견까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개별주까지 분석을 도와드렸는데요.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한 이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릴게요. 자, 이어서 만나볼 시간은 대표님이 추천을 해주셨던 종목에 대해서 사례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종목을 해주실까요? 자, 오늘은 태웅에 대해서 사례 분석 시간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태웅은 오늘장에도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거든요. 22,150원입니다. 자, 태웅 같은 경우에는 8월 4일이면은 가장 최근인 것 같은데요. 자, 대표님, 태웅은요 어떤 사례 분석을 해주실 건가요? 네, 8월 4일이면 바로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 종목인데 이거는 사실 제가 언급한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실전에서 여기서 약간만 밀려도 매수 가능하다. 이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역시 교육 측면입니다. 금요일에 제가 21,500원에 매수한 예고 정확하게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저의 적정 주가로는 79,400원.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죠? 그리고 최근에 매매 과정을 설명하는데 이게 바로 포인트예요. 저는 24,000원에 매수하라 그랬어요. 이게 25,000원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24,000원 오니까 또 던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21,000원에 또 매수하라 그랬어요. 왜 이렇게 반복하느냐?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무작정 매수하고 평가액 한번 나면은 계속 홀딩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단기 매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그 가격 옆에 뭐라고 써있죠? 전업 단기라고 써있잖아요. 중기 종목은 손절가 안 하고 계속 홀딩하는 거예요. 근데 단기는 몇 차 하면은 매도하고 그 매도가 본전이든 손들이든 수익이든. 저는 사람들한테 오늘 그 얘기를 전달하고 싶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손절 혹은 수익 매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본전 매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몰라요. 본전 매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제가 일깨워드리려고 한 건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유가 또 뭐냐. 이건 일단 저평가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낙폭화되어 있고요. 단기적으로 많이 밀렸어요. 세 번째가 뭐냐. 최소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고 언제든지 모멘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죠. 왜? 대체에너지 관련 풍력주잖아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실전에서 조언했던 거 그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적중한 거나 실패한 거나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저 자존심이 강해서 그래요. 거짓말 해가면서 모든 종목 적중하듯이 얘기하고 전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패한 것도 실패했다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 처음 보신 분들도 믿으면 돼요. 자, 저는 24,000원에 매수사인 냈어요. 이게 25,000원 넘어갔거든요. 24,000원에 또 던졌어요. 왜?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기서부터 밀린 종목이에요. 가격이. 그러니까 3만원이에요. 3만원에서 무려 6,000원 밀린 겁니다. 그럼 몇 프로죠? 20% 이상 밀린 거예요. 20% 이상 밀린 종목을 나름대로 그 첫 번째 그 네모에서 매수했어요. 그때도 잘한 거예요. 못한 건 아닙니다. 근데 딱 반등 나는데 여기서 가야 되는데 다시 밀리지 않아요. 저는 가차없이 던져버려요. 왜? 이거는 확률상으로 더 밀릴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여기서 24,000원 터치하고 다시 갈 수도 있거든요. 그건 결과론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과정이 합리적인 매매를 하라고. 근데 과정이 합리적인 매매를 왜 못하는지 아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분석하는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저는 분석을 하고 기준이 있으니까 제가 딱 그러잖아요. 여기서 들어갔다가 다시 24,000원 왔다. 매도 사인 딱 내버립니다. 이건 어떤 저의 분석과 기준이죠. 그리고 나서 얼마에 잡냐. 21,500원에 또 들어왔어요. 얼마나 유리해요. 저걸 계속 저기서 매수해서 홀딩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24,000원 가봤자 본전이에요. 근데 21,500원에 들어갔으니 어떻습니까? 여기서 24,000원 가면 10% 나오는 거예요. 이 차이가 무지막지한 거죠.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번 매매에 이런 10%의 편차가 발생한다. 여러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주식을 했을 때 매매를 몇 번 할 것 같습니까? 작게는 아무리 중장기 투자한다 그래도 수십 번 할 거야 아마. 수십 번. 왜? 사고 팔고 하니까. 단기 매매를 많이 하는 사람은 수천 번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전달한 메시지는 뭐냐. 저렇게 고점에서 20% 정도 내려온 종목은 저점 매수 잘했다가 반등이 나왔을 때 거기서 탄력 받으면 더 끌고 가야죠. 20%까지 끌고 가는 건데 알다시피 바로 잘라주라는 거예요. 왜? 확률상 떨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항상 이 차트 이론이 맞지는 않아요. 제가 아까 소대 그 에이전대도 얘기했잖아요. 차트 이론이라고 하는 것도 일반적인 어떤 적용이거든요. 하지만 일단 일반적인 적용일지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배우고 알면서 하자. 이렇게 제가 그걸 전달하고 싶어서 특별히 태웅을 제가 전달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태웅은 최근에 매수에 대해서 추천 종목 사례 분석도 꼼꼼하게 도와드렸으니까요. 이 점도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빠르게 시간이 가고 있는데요.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도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입니다. 업종은요, 신규 매수 반대 의견을 주셨네요. 보유 종목만 과리를 해보자. 그리고 탄력주 홀딩, 비탄력주는 정리 의견 주셨습니다. 테마는요, 단기로는 코스닥 신규 상장주 3개월 이내에 상장된 종목을 말합니다. 그리고 중기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네, 빠르게 내일장 공략 업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내일장 공략 업종 테마 설명 부탁드려요. 네, 내일은 특별하게 신규 매수 하지 마세요. 왜냐면 뭐, 매일같이 매수할 수는 없잖아요. 그동안 포트 구성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제 보유 종목 관리하세요. 왜 그러냐? 제가 코스피 조정 가능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탄력주는 홀딩하고 비탄력주를 정리하세요. 제가 이거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얘기해도 실전에서 말을 안 들어요. 왜? 손해본 거는 아깝거든요? 못 던져요. 약간이라도 수익 난 건 그러면, 아유, 수익 났네. 그리고 또 그 던져버려요. 이걸 반대로 해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해서 실전에서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고요. 자, 테마는 뭐냐? 역시 신규주가 치고 좋습니다. 사실 저는 지니언스를 지난주에 단타했었어요. 그래서 뭐 두세 번 했는데 뭐 그래봐 한 5%밖에 수익이 안 났어요. 그리고 던졌는데, 던지고 나니까 오늘 급등하더라고요. 홀딩했으면 20% 수익 날 거를, 예, 그냥 놓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쉬움에 다른 신규주를 또 잡자고 했었는데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내일 또 코스닥 신규주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겠고요. 중기 역시 미세먼지입니다. 지금부터 미세먼지 관련주 잡으시는 게 좋아요. 왜? 여름 끝나면 또 황사, 미세먼지 이런 것들 계속해서 아마 심각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잡아주시는 게 중기적으로 상당히 좋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시점의 공략 업종과 테마 그리고 앞으로의 업종과 테마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꼼꼼하게 짚어드리니까요. 잘 확인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선물 옵션 전략도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선물 옵션 투자 전략입니다. 추세는 계속해서 관망이고요. 자, 단타는요, 선물은 매도 플러스 3포인트 청산 아니면 홀딩 그리고 옵션은 선물의 연동 단타로 대응해보자 라고 전략을 짜주셨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200 9월물 선물은요, 313.96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0.50% 올랐네요. 자, 대표님, 내일은 선물 옵션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선물 매도는 플러스 3.99 이상 되면 청산하시고요. 아니면 홀딩하세요. 물론 이건 저의 기준인데, 저는 워낙 높게 매도 시켜놔갖고, 사실 오늘 추가했어요. 추가했다가 일부 떨궈지고, 일부 이제 홀딩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가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선물은 버티면 먹을 겁니다. 그리고, 옵션 같은 경우 이번 주가 많이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선물하고 연동을 하되 단타로 하세요. 무슨 얘기냐? 오늘 진입했다가 오늘 청산하는. 왜냐하면 지금은 홀딩할 타임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생 전략도 꼼꼼하게 짚어드렸고요. 자, 이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상담을 해드리는 코너입니다.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 이어갈게요. Yeah, yeah.
네,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상담을 꼼꼼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대표님이 직접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문자 보내주셨고 저희가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문자 받고 있으니까요. 샵 0082번으로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문자부터 확인할까요? 네,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첫 번째 시청자분은 0841님이 보내주신 문자 확인합니다. 대표님 팬입니다. LG 디스플레이 매수가 32,150원에 비중 100%인데 향후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고 대표님의 팬이시고 또 시청자분이 보내주셨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 오늘장의 흐름을 볼까요? 자, 오늘 31,050원인데요. 자, 비중 100% 꼼꼼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대표님 100% 비중을 실으신 분이 좀 오랜만에 나오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100% 비중 실은 약간 좀 평가 손입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데 괜찮습니다. 보유자는 보유하세요. 그리고 미보유자는 단기 매수 찬성합니다. 다만 절반으로 좀 줄이세요. 왜 그러냐면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으로 봤을 때 100%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리잖아요. 50%까지 좋다 이겁니다. 그리고 아마 소액 투자자라고 추정됩니다. 어디까지 추정입니다. 간주할 수는 없고요. 고액 투자자 같으면 100% 한 번에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매수하시고 나서 한 대략 한 2,000원 정도 밀리면은 추가하는 그런 전략이 좋고요. 일단 결과를 따라서 절반 줄이자.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비중이 너무 크다. 여기서 비중 조절을 원하셨고요. 말씀을 해주셨고요. 단기 매수에 대한 전략은 찬성한다라는 의견까지 정리 도와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확인합니다. 다음 시청자분은요. 2835님이 보내주신 문자인데 코스모 신소재를 매수를 하셨네요. 11,700원에 비중 30%인데 진단 부탁드립니다. 문자를 주셨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는 오늘 11,2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대표님, 지금 매수가 근처인 것 같아요. 코스모 신소재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볼 때는 던지는 게 나아요. 네네. 그리고 미보자는 관망하고. 왜 그러냐면, 기술적으로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인데, 차후에 이거는 전업 반타용이 맞고, 지금은 조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설명드렸고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최근에 굉장히 급등을 해줬거든요. 상당히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밀렸는데, 지금 20일선에 딱 걸쳐있어요. 걸쳐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21선에서 걸치기까지 내려오면서 한두 번에 걸치면 좋은데 이게 한 5-6일 정도 횡보했거든요. 이거를 뚫으려면 거래가 터져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유자 매도, 미보유자 관망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 매도, 미보유자 관망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21선에 또 딱 지지를 받았지만 뭐 급등량이 조금 심하다라는 그런 말씀도 해주셨기 때문에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청자분은요. 4564님이 보내주신 문자예요. 존경하는 대표님, 선데이 토즈 매수가 21,500원에 비중 20%인데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고 예쁘게 정말 하트도 보내주셨어요. 자, 선데이 토즈 볼게요. 오랜만에 게임주가 올라왔는데 17,500원이네요. 아쉬운 흐름입니다. 자, 대표님, 선데이 토즈는 2만원대 매수하셨는데 오늘 올라왔는데도 17,500원이네요. 어떻게 진단하면 좋을까요? 네, 이 종목은 적정 주가 41,000원짜리예요. 네, 코스닥 종목이 게임주가 이렇게 저평가된 거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종목 선정이 잘못된 건 아니죠. 다만 조금 급하게 매수하셨죠. 그래서 보유자는 추가하세요. 똑같은 비중으로. 그리고 미보유자는 지금 매수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형 종목은 원래 확인 매매가 원칙이에요. 원래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이렇게 계속 내려오는 종목은 확인하고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예외적으로 예측 매매를 제가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 교육 시간에 드렸던 얘기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적용한 차트 이론이 가끔은 다를 수가 있다 설명드렸고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분께서 매수하신 가격 자체가 사실 좀 높죠. 여기니까요. 그러니까 지난 5월 정도, 뭐 6월 정도 하신 것 같은데 계속 흘러내려가니까 걱정이 될 겁니다. 근데 이 종목은 추세적으로 봤을 때 내려갈 만큼 내려갔어요. 그리고 다행스러운 건 뭐냐. 저평가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여기서 대충 20% 추가하셨다가 평균가 대비 예를 들어서 한 15% 정도 밀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때는 손절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평균가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평균가에서 좀 근처만 와도 일단은
바로 떨궈주세요. 절반은. 왜냐하면 그거 아깝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다시 또 반복하시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처음에 매수하실 때 타이밍이 좀 안 좋았어요. 그리고 이 종목은 그 제가 볼 때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운때가 좀 없죠. 왜 그러냐. 매수하신 시점에서는 그렇게 문제되진 않아요. 사실은요. 근데 매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추세가 이렇게 하락으로 전환된 거예요. 바로 이 시점입니다. 이때 어떻게 됐습니까? 60일선이 100일선 이탈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괜찮았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될 때 어떻게 됩니까? 방법은 하나예요. 빨리 선전하거나 물량을 줄이는 거예요. 다음에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썬데이 토즈는 코스닥에 저평가되어 있는 적정주가 대비해서 주가를 가지고 있는데 보유자 추가에 대한 의견 그리고 미보유자는 지금 가격대에서 매수에 대한 포지션도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봅니다. 다음 시청자분은요. 7891님이 보내신 문자인데 셀트리온을 가지고 계세요. 매수가는 116,100원, 비중 20%인데 진단 부탁드립니다. 문자를 주셨습니다. 셀트리온이 오늘 강한 상승세여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자, 대표님, 셀트리온을 그런데 11만 원대 매수를 하셨네요. 네, 보유자는 중립이고요. 미보유자는 관망입니다. 그리고 만약 코스닥에서 계약주를 잡는다면 다른 종목을 잡으세요. 그리고 앞에서 뉴스에서 얘기 나왔었잖아요. 셀트리온을 코스피 쪽으로 이전하면 뭐 성공 가능성도 없다. 저는 생각이 달라요. 실패한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공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 그러냐? 잘 생각해 보세요. 코스닥에서 코스피 이전했던 종목 중에 성공한 것들 보세요. 첫 번째 NHN, 지금 네이버로 이름 바꿨죠? 두 번째 뭡니까? 그 전에 된 건 뭐예요? N소프트. 그 다음에 최근에 된 건 뭡니까? 카카오. 그 왜 성공했는지 아세요? 특히 N소프트하고 NHN. 코스피 없잖아요. 그 게임주, 그 인터넷 포털이 코스피에 있냐고요. 없으니까 당연히 집중되죠, 매세가. 근데 셀트리온? 오히려 제가 볼 때 코스닥에 있는 게 더 나아요. 왜? 셀트리온이 지금 코스닥에 있으니까 지금 시가총액 1위고 지금 각광받는 거죠. 넘어가면 셀트리온보다 더 좋은 제약주 많거든요. 우선순위에서 배제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뭔가 좀 착각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제 시각이 맞다는 보장은 없지만 대안이 많이 있는데 과연 더 좋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셀트리온이 넘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있는 게 더 낫다. 저는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셀트리온 앞서서 뭐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서도 오늘 많이 회자됐던 종목이기 때문에 좀 그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요. 자, 보유자 중립 그리고 미보유자는 관망에 대한 의견도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빠르게 마지막 문자도 확인합니다. 자, 다음 문자는요. 9455님이 보내주신 문자예요. 대표님 수고하십니다. 테스나 매수가 21,050원에 비중 30%인데 꼭 진단 부탁드립니다. 문자 주셨어요. 자, 테스나 오늘장 흐름 볼까요? 오늘 1% 넘게 상승했네요. 17,900원입니다. 대표님, 테스나도 역시나 손실 구간이 있으신데 오늘 좀 손실 구간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서 아쉽네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 종목은 보유자는 중립. 그러니까 지금 던지기도 그렇고 보유하기도 그렇고 아직 판단이 안 됩니다. 하루 정도 더 있어야 되겠고요. 미보유자는 들어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다른 종목 맞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추가 조언을 해드린다고 하면 종목 선택은 적합해요.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매수가가 너무 아쉽죠. 그래서 이분은 제가 볼 땐 기초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분입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가격 자체가 21,050원, 대략 한 이 정도 가격이거든요. 그럼 제가 항상 뭐라고 그러잖아요. 자, 여기서 매수했다면 이거는 완전히 꼭지에서 한 거고요. 이건 나름대로 확인 매수한다고 또 무리한 거고. 전부 다 그래요. 여기서 절대 매수하지 마세요. 이런 가격대에서죠. 차트상으로는. 더 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고생하잖아요. 자, 여기서 매수 한번 잘못하잖아요? 그러면은 늘리면은 스트레스 받아요? 다시 어떻게 해서 본전이 와요? 그럼 그때까지 시간 낭비예요? 왜 이렇게 서두르냐고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잡히면 좋고 아님 말고.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제시해드린 매수 가격대가 어떻습니까? 좀 고개가 갸우뚱하잖아요. 저 가격까지 밀릴까? 안 잡히면 그만이에요. 왜? 버는 것도 없지만 날리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매매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그걸 명심하시라는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전형적인 초보자예요. 본인이 아무리 10년 됐다 그래도 제가 볼 땐 초보자예요.
특히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의 특성이 어떤지 아십니까? 한 5년만 하면 자기가 초보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10년, 15년짜리 초보자가 많거든요. 이런 타이밍에서 왜 사는 건 일단 아니에요. 결과를 떠나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일단은 좀 더 좀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겠고요. 없는 분들은 지금 매수하지 마세요. 왜? 여기서 120선 깨질 수도 있거든요. 깨지게 되면 그때 더 싼데 왜 여기서 매수합니까? 지금 급한 거는 고점에서 매수한 사람이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지금 떨어져라 떨어져라 그럴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미보전 지금 굳이 들어갈 필요 없이 어떻게 한다? 120선 확실하게 깨면 들어가고 아니면 그만이에요. 왜? 이게 120선 깨서 들어갔을 때 만약에 저 위에서 잡으신 분들은 어때요? 번전 올 때 여기서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20% 그냥 수익이 나와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요. 보유자 같은 경우는 여기서 120선 깨지면 가차없이 던지시고요. 61선 쪽으로 가면 조금 더 홀딩하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스나까지 저희가 정리 도와드렸고요. 평촌에게 물어볼 시간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하는 이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립니다. 자,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한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월요일 저녁 알차게 한 시간 동안 대응 전략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이죠. 9시에 다시 돌아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